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필터는 탈취 필터세요. 이것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터는 유에카스 필터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교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예.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필터는 이제 망처럼 생긴 이제 피 필터예요. 맨 1차적으로 맨 앞에서 이제 저희 눈에 보이는 먼지들, 입자를 잡아주는 필터세요. 이거는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교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여기 이제 4개의 필터가 들어가셨고, 아래도 똑같이 4개 해가지고 총 8개의 필터가 들어가시고요. 뭐 이제 주기가 1년, 4개월, 1년하고 그리고 4개월인데, 1년은 여기 이제 2개, 2개에서 4개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개월 됐을 때는 2개, 2개에서 총 4개 교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도 필터 교체하실 때 이 부분이 항상 앞에예요, 부모님.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나중에 빼실 때 좀 많이 힘드시니까 이것만 잘 봐주셔야 돼요. 키는 버튼이시고요. 껐다 키는 버튼이시고, 이제 S자는 이제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앞에 화면에 디스플레이에 이제 저희 수치들, 센서 값들이 나타나실 겁니다. 이제 한번 누르시면 어떤 센서 값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맨 첫 번째 한번 터치하시면 이제 라돈 수치가 이제 나오시는데, 라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수치가 안 잡혔어요. 한 기본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유되셔야지만 그 센싱이 되셔가지고 이제 수치가 올라가시, 잡히실 거고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시면 이제 초미세먼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리고 CO2는 이제 이산화탄소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VOCS인데, 이거는 이제 뭐 세집 증후군, 뭐 휘발성 유해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벽지나 가구나 아니면 이제 전자제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온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음식 하실 때 가스레인지 쓰셔도 그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몸에 무해한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향수, 페브리즈,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거 주위에서 뿌리셔도 수치는 많이 올라가세요. 이 VOCS가 올라가면 제일 중요하신 거는 이제 환기를 시키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많이 높으면 환기만 한번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장비 보시면 게이지도 있고 수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관적으로 좀 확인을 좀 빨리 하실 수 있게,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저희 장비는 색깔로도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보시면 총 네 가지 색깔로 나눠져 있습니다. 녹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매우 좋음이란 뜻이고요. 녹색은 보통, 노란색은 나쁨, 빨간색은 매우 나쁨. 그래서 유관적으로 쉽게 그 색깔로 구분하시면 되시고요. 그거 S자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화면은 아까 전에 모든 수치들이 통합적으로 내부 공기 상태를 색깔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떠 있는 거는 이제 내부 공기 상태가 통합적으로 지금 좋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들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기본 세팅으로. 그리고 다음 버튼은 이제 풍력 조절하시는 거예요. 1단, 2단, 3단. 그리고 알파벳 A는 오토 모드세요. 자동 모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풍력 조절도 오토로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 T는 이제 터보세요. 공기순환을 좀 강하게 시키실 때 사용하실 건데, 보통 예를 들면 뭐 청소하고 나서나 아니면 뭐 이제 밖에 좀 공기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문을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공기순환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많이 공기가 안 좋은 것 같다 하실 때는 많이들 사용하세요. 다만 이제 단점은 이제 공기, 이 소리가,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들은 잘 사용 안 하시고요. 오전이나 오후 정도쯤에 많이들 사용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버튼은 이제 시계 모양입니다. 이거는 취침 모드도 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장비 소음, 소리를 제일 작게 만드는
버튼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번만 누르시면 이제 달 모양 보이시죠? 이거는 시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장비가 조용하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타이머를 맞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1H라고 옆에 떠요. 1H는 1시간이라는 뜻인 거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2H, 4H는 4시간, 8시간, 총 4가지인데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 동안 장비가 조용하게 가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비가 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오토 모드로 돌아오세요. 자동 모드로. 그러고 나서 맨 위에 있는 버튼은 한번 누르시면 지금 앞에 조명이 꺼졌어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시면 위에 전체가 꺼지신 거고요. 장비 불만 꺼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조명만 꺼지는 거고 장비는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잠금장치인데 이 버튼과 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계시면 열쇠 모양이 뜨실 거예요. 지금 열쇠 모양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시죠? 예, 그러면 전원이 꺼지지도 않고 해서 풍량 조절 아무것도 안 되시고요. 푸는 방법은 동일하게 다시 누르고 계시면 열쇠 모양이 사라지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사용 터치가 되세요.